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진격한지 4흘째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15km 진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러시아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수두자 지역을 점령했다고 알렸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마을의 거리는 텅 비어있고 폭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친우크라이나 민병대에 의해 수행된 러시아 본토 공격과 달리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2 기계화 여단 소속 300여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장갑차가 이번 작전에 동원됐는데요. 침공 4일째인 8일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수백과 전차 수십 대를 추가로 투입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대대가 도착했다며 크루스크 지역 깊숙이 침투하는 우크라이나군 수가 최대 900명에 이른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크루스크주는 러시아 남서부로 벨고르드 브란스코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요.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하르키우 그리고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 병력과 물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명 고기분쇄기 작전을 통해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국경 일부 지역에는 방어군만 남게 됐고 이 허점을 우크라이나군이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자 국경 검문소에서 러시아 방어군 40여 명이 대기를 흔들며 항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카모프52 헬리콥터 1 대와 T-62 전차 2 대를 파괴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밀24 헬리콥터를 격추시켰습니다. 비행 중이던 밀2 4에 드론이 날아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쿠르스크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 1,230명, 탱크 8대, 장갑차 29대, 포병 시스템 67대 등을 파괴했다고 알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 7일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요. 푸틴은 이번 공세 대규모 도발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 군이 주거 지역을 포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어처구니 없다고 받아쳤는데요. 백악관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세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데요. 일부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를 점령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독립언론은 러시아군이 뒤늦게 판치르 지대공 방어시스템을 원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연구소 연구원인 롬니는 이번 쿠르스크 침공을 미래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의 일부를 장각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겨울철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입량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으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가수관 밸브를 잠그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공장 가동과 겨울 난방 에큰 문제가 생겼었고 유럽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는 세계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석유 생산의 주요국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더해져 전쟁이 계속될 경우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까지 겹쳐서 올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 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은 덜 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의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는 음식값 천 원을 올리면 손님들이 끊기는데 몇십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 만 잘한다면 10만 원을 갖고도 한끼 밥값 정도 수익으로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수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뭘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한 종목인 대원 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당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 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 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고, 5개월이 지난 현재 가격을 보더라도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려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두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두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해 주시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뉴스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